이게 그 과정을 이제 얘기할 테니까 뛰지 말고. 아까 방송이다 일부러 넘어져줬다고 하니까 지금 알겠어요. 근데 지금 그렇게... 많이 상한 상태예요. 네. 자, 그러다 보니까 네.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잡았잖아요. 이 친구 힘이 있더라고요. 아, 좀 세죠. 나이 세죠. 정말 이 고수들끼리는 찰나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죠. 정말 오른쪽으로 힘을 주는데 왼쪽으로 딱 틀려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몇 차례가 있었어요. 쭉쭉 하다 보니까 아, 뭔가 했던 친구구나. 그래서 머리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이걸 잡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미 먼저 이제 기술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 순간에 이제 중력이 중력 나와요? 중력까지? 상혁 씨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제일 바쁠 것 같습니다. 뭐 영화 찍고 틈틈이 또 군대도 다녀오고 책까지 아우. 내셨다고 그래요. 야, 제목이 열혈 남자. 그 다음에 이 책이 정말 인상적인 게 책 목록에 다 한 줄에임이에요. 아, 그래요? 에세이네요, 그러니까. 뭐 첫 페이지부터 지금 시작하라, 우연이 인연이 된다, 자만하지 마라, 성공은 당신의 몫이 아니다, 막연히 성공을 쫓는 것보다 눈앞의 행복을 지켜라. 네, 근데 이 책 제목을 이렇게 잘 지셨는데 그때 왜 맥주는 시원할 때 마셔야 된다라는 거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자숙할 때. 아, 제목이 뭐였죠? 제목이 뭐였죠? 독설 대신 진심으로. 표지 웃어 이 사람. 아니 근데 표지가 아, 참 멋졌잖아요, 그치? 네, 자숙할 때 제가 네. 항상 평생 반성하는 심정으로. 방금 시작하는데 부문인데 남편이. 아, 돈이 뭐 한 수백억대 가상가 재벌인데 그 소문은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예, 결혼식 할 때도 소수정에만 추려가지고 맞아, 맞아. 예, 그래서 예. 웬만한 사람은 가지도 못했다고. 이게 또 더 불거진 게 결혼식 직후에 그 박은혜 씨 결혼식에 갔다 하객분 인터뷰에 네.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. 남편이 이름만 말하면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이다. 아, 그래요? 예. 그래서 소문이 무성해지면서 베일에 쌓인 신부가 아니라 베일에 쌓인 신랑이라고 오히려 아~ 예. 듣긴 들었어요. 근데 미용실에서 있는데 어떤 거기 미용실 고객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. 뭐 박은혜 남 내가 시댁하고 잘하는데 꼭 잘한다 그러잖아요. 시댁하고 잘하는데 박은혜 남편이 김씨인데 김씨 맞거든요. 유명 햄버거 그 네 글자 있잖아요. 거기 사장이라고 그래서 뭐 엄청 부자고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뭐 굳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있어 보이니까 그냥 고맙다고 해줘 그냥. 그리고 또 그때 또 막 굉장히 뭐 줄에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또 보시고 그랬잖아요. 그리고 또 150명씩만 딱 각출해서 양쪽 집안. 아, 그 결혼식은 그때 저희 이제 시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의식이 없으셨어요. 그 한 2년 정도 이렇게 계셨어요.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못 부를 것 같다. 그래서 원래는 100명 100명이었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사극을 해서 사극에는 출연자가 너무 많은데 누구는 부르고 또 이럴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불러야 되니까 150명. 그때 대장금 이산. 네, 대장금 한 정도. 그 사극도 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저랑 이렇게 저랑 연결도 없는 분들을 막 가서 청첩장 주고 이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 같이 이렇게 대사를 하거나 이랬던 분들한테만 그렇죠. 드렸는데 그게 오해가 돼서 아 누구한테만 주고 그렇죠. 예. 아. 그래서 되게 죄송하고 지금 이제 그래서 인연이 끊어진 사람들도 꽤 돼요. 아 정말 그것 때문에? 그럼요.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거예요. 섭섭해. 네, 이렇게 되게 섭섭해하시는 게 되게 큰 것 같고. 아니 그러면 남편분이 실제로 뭐 어떤 사업을 하세요? 아 그냥 사업을 하는데 햄버거 쪽은 아니고. 햄버거 쪽은 아니에요. 네. 그럼 뭐 어떤? 아니 우리 남편이 그러는 그러니까 진짜, 거야. 진짜 분명히 김구라 씨가 네가 김구라 이렇게 김구라. 얘기를 하면 무슨 일 하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물는 거래 나한테. 사실이잖아요. 왜냐면 나는 있잖아요. 인제는 이런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네. 왜? 내가 뭐 남편분하고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봐봤자 나한테 이거 줄 것도 아니고 별 관심이 없는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. 네, 그 저도 또 궁금하고요. 듣고 보니까 뭐 햄버거 이런 얘기하다가
조금 궁금해지네요. 그냥 아니, 사업을 하고요. 어. 네. 업종은 밝힐 수 없어요? 업종은 그냥 얘기해도 모르는 그냥 일반 사업이에요. 아니 네. 뭐 밀수도 아니던데. 아니 그렇지. 업종을. 아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사업.